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난구풀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밀어치는 난구풀인데 그렇게 어려운 난구풀이가 아니라서 초급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맞춤 레슨 선택하고요. 교재 선택하고 난구풀이에 수록을 했습니다. 12번째 세이기너의 밀어치기라는 제목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배치인데요. 9월 8일에 있었던 PBA 내용입니다. 힌트를 보면요. 박명규 선수와 세이기너 선수와의 게임 중에서 나왔던 배치인데요. 세이기너 선수가 흰공입니다. 빨간 공 때문에 노란 공의 왼쪽을 충분한 두꺼운 두께로 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세이기너 선수가 강한 밀어치기로 쳤는데요. 세이기너 선수는 상단 당점을 큐의 뒤를 많이 들고 쳤습니다. 큐의 뒷부분을 들고 칠수록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곡선이 커지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큐의 뒤를 들고 치게 되면 빨간 공을 투터치하게 될 위험은 조금 적어지죠. 그래서 큐의 뒤를 많이 들고 쳤던 것 같은데요. 스트로크를 잘 멈출 수만 있다면, 빨간 공에 투터치가 되지 않도록 잘 멈출 수만 있다면 너무 들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당점은 11시 방향 3팁. 그리고 스트로크는 너무 세게 하지 않아도 밀리는 형상만 잘 만들어줘도, 이런 것을 칠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세게 치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단 당점을 정확하게 끝까지 유지를 해서 치는 게 요령입니다. 너무 세게 치려고 하다가 당점 실수를 하면 제대로 된 현상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11시 반 3팁의 상단 당점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거의 90% 정도의 두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게 치지 않고 정확하게만 쳐도 그렇게 어려운 해법은 아니니까 초급자분들도 충분히 연습해 보면 쉽게 성공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구 연습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공의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의 배치도. 여러 가지 유튜브가 많이 있어서 많이들 보시겠지만 그 내용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와 똑같은 배치를 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계획성 없이 아무렇게나 연습하지 말고 질 좋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에 진심인 분들은 당구 교재를 당구대에 띄워놓고 연습하는 당구 박사의 BPS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